태영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? 저 남동생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. 오~ 제가 맏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이제 그래도 동생들이 형이 그리고 오빠가 태영 씨잖아요. 네. 저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얘기를 아니요 안 해요. 아 안 하는구나. 친구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요. 뭐 가끔 좀 동생들하고도 연락 자주 합니까? 완전 가끔 해요. 1년에 한 두 번? 아니 그러더라고. 마지막 여동생과의 문자가 뭐예요, 뭔지 기억나세요? 뭐예요? 집에 올 거냐? 뭐 이런 거? 남동생은? 형 잘 가?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생일 안 챙겨요. 부모님 생일만 챙겨요. 부모님 생일 때만 이렇게 단톡 만들어서 너 뭐 할 거야? 너 뭐 준비했어? 나 이거 준비했어. 오케이 알겠어. 나 그럼 이거 준비한다. 오케이 이렇게. 아니 그래도 동생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 빌보드 뭐 이런 뭐 이제 BTS의 어떤 이런 전혀 없어요? 네 아예 없어요. 모르겠어요. 무지한 것 같아요. 몰라요. 아니 표현을 저도 안 해서 그렇지. 동생들하고 연락을 뭐 자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가끔 제가 뭐 수상을 하거나 이러면 문자도 오고 뭐 이제 생일 때 그러긴 하거든요. 써 그런 건 없어요? 네 아예 없어요. 가끔 뭐 오빠 뭐 아니면 형 아 나 요번에 뭐 좀 이런 게 있는데 형 뭐 조금 그런 거 할 때만 오빠라고 같아요. 찐동생이다. 찐동생.